2021년 후원수당 점수 기준 전년 대비 가장 큰 성장을 달성한 디스트리뷰터 25분을 소개합니다. 25위 김민정, 24위 박은경, 서영관, 23위 안치범, 김주희, 22위 김태희, 21위 김서은, 22위 박지숙, 19위 박시희, 김병수, 18위 강필종, 17위 김연화, 16위 김래원, 15위 이지희, 김상문, 14위 서혜미, 13위 전고운, 12위 박주연, 11위 박경진, 12위 김유란, 9위 김정원, 김규선, 8위 박상옥, 7위 안시연, 김봉원, 6위 이주하, 5위 홍정윤, 윤석원. 저에게 유산화란 행복한 보물상자입니다. 유산화를 한 지 어느덧 8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고요. 유산화를 하면서 저는 세계 어디서나 살고 싶은 곳에 살 자유,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자유, 쉬고 싶을 때 쉴 자유를 얻었어요. 그야말로 유산화는 저에게 행복한 보물상자입니다. 4위 박청자, 편학범. 코로나와 함께 어려운 긴 시간 속에서도 유산화 코리아는 세계적인 놀라운 성장을 모두가 이루었는데요. 우리가 사람과 함께 할 때도 그 사람과 함께 어려운 시간을 보내보면 그 사람의 성향을 알 수 있듯이 이 어려운 속에서 유산화 코리아의 멋진 성장을 이루신 여러분 모두를 축하드립니다. 성장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목표를 멋지게 이루시길 바라고요. 유산화 코리아 화이팅! 3위 오영숙. 안녕하세요. 에메랄드 디렉터 오영숙입니다. 저에게 유산화는 한계 없는 도전,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통로, 기쁨이었습니다. 2위 신연주. 안녕하세요. 올해는 사랑하는 스폰서님과 같이 그로스 25위에 올라가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내년 2022년에는 사랑하는 스폰서님, 사랑하는 파트너님 함께 같이 그로스 25위 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유산화 코리아 그로스 1위 이그제큐티브 루비 디렉터 윤진영. 안녕하세요. 이그제큐티브 루비 디렉터 윤진영입니다. 2021년을 시작할 땐 제가 그로스 1위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로스 2위를 달성하신 신현주 파트너님과 저의 팀 모두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함께해 주신 저의 팀 파트너님들과 스폰서님, 그리고 격려해 주시는 유산화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7년 전
제가 유산화를 시작할 당시 저는 싱글맘이었습니다. 새 아이를 책임져야 할 가장이었기에 항상 추가 소득을 찾고 있었습니다. 길 가다 우연히 저의 아파트 15층에 사는 언니로부터 전단지 한 장을 받고 유산화를 알게 되었어요. 너무나 심플한 보상 플랜이 좋았고 이미 성공한 리더가 나의 파트너로 함께 뛸 수 있는 추가 비즈니스 센터가 너무나 매력적이었습니다. 5년 정도 내 자투리 시간을 투자하는 것만으로 5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만들 수 있다면 전 기꺼이 해보겠노라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처럼 쉽지는 않더라고요. 처음 하는 일이기에 입 떼는 것, 엉덩이 떼는 것조차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잘 해내고 싶었습니다. 끝까지 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본사, 그룹 행사와 시스템에 합류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진해서 찾아서 했습니다. 본사, 교육이나 이벤트에 모두 참여하고요. 그룹의 시스템, 석세스코아, 세븐헤빗, 본사 로컬, 강사 트레이닝, 1박 2일 세미나 등 모든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차근차근 성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시아 유산화 가족이 모이는 싱가포르 컨벤션은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유산화를 만난 지난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가족은 행복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갈 수 있었고요. 유산화에 집중한 덕분에 우리 가족은 더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를 하면서 힘든 순간도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마음이 맞지 않아서 어렵고 노력하는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유산화만한 도구가 없더라고요. 유산화 비즈니스를 진짜 일이라 생각하고 다시 생각해봤어요. 지금의 이 힘든 상황이 정말 힘든 건가? 내가 사회에서 했던 경험들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비교해봤을 때 그리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2021년 올해 저는 가장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사업자의 마인드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움직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유산화 비즈니스를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를 명확히 하면 사업을 대하는 나의 눈빛, 에너지, 태도가 분명히 바뀝니다. 유산화가 제공하는 모든 프로모션을 나의 꿈과 목표에 녹여내시면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바라는 목표점에 더 빠르게 도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의 팀은 현재 여행 프로모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제주도, 사이판, 베를린 여행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두 함께 유산화의 그 특별한 여행과 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제주 여행 프로모션 2차 자격 기간이 시작되었죠. 올 가을 여러분과 함께 여행할 날을 기다리며 모두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